안녕하세요.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환경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현입니다.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는 생명공학 관련 3개 전공이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어 처음 입학한 후 2년간은 공통과정을 이수한 뒤 3학년 진급 때 전공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전공 과목들을 이수하게 됩니다. 1, 2학년 공통과정에서는 유기화학, 유기화학, 미생물학, 동식물학과 같은 과목들과 함께 화학, 물리, 정보학과 같은 기본 소양 과목들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2학년 2학기에는 전자 생물학적 분석, 환경화학, 식품과학개론과 같은 전공 개론 수업들도 같이 진행되어 3학년 전공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 올해 9월 환경공학과 3학년으로 진급하게 되어 공정기술, 공정공학, 공정모델링과 같은 과목들과 함께 녹색화학과 기술, 배기가스 처리와 같은 환경공학 전공 수업들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환경 문제는 미세먼지,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법안과 같은 대기질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 학기 수강 과목 중 배기가스 처리 과목을 수강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대기질과 관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공학적 처리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처리 과목이 흥미로운 이유는 대기질에 대한 분류가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처리 공정 또한 무척 세분화되어 발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의 경우를 보면 졸업 후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제약회사나 건설회사 같은 사기업에도 가능하고 UNGCF와 같은 공기업에도 가능합니다. 저처럼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보호에 실질적 공학적 기여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겐트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추천드립니다.